자, 안 부장님, 부장 선생님, 자, 강대현 씨. 일본 오니까 소감이 어때요? 아, 좋습니다. 뭐가? 네. 일본 처음 옵니다. 뒤에는 여자가 예쁘네. 예, 오사카 간사이 공원입니다. 아, 공항입니다. 이따가 또 쇼장 가서 또 찍어볼게요. 어, 역시 맥도날드는 표시가 나는군요. 짜잔. 별건 없어요. 비슷해요. 한들도 다 잘 써있고 똑같은 처지네요. 네. 서비스, 일본 관광, 데스크 뭐 똑같죠? 일단 이제 버스를 타고 오사카 피싱쇼로 갈 생각입니다. 하야트 리젠시 오사카. 택시는 옛날 그 포텐션 비슷한 느낌이고 이게 JS 직원으로 갈 수 있어요. 아까 라팔라 직원도 블로그 모네공이라고 친구 있고 그래서 그 쇼장을 가고 있고요. 이동해가지고 저희 좋은 소식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본은 지금 8도라고 했는데 8도가 이게 아시죠? 그 실내에서 유리창 뒤에 있으면 8도가 따뜻한데 실제로 8도 엄청 춥죠 지금. 네. 바람이 많이 불고요. 네, 특이하게 바닥에다 이런 벽돌을 깔아놨네요. 짜잔. 뭐 조경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붓이 좀 있는데 약간 공포가 다지네요. 그렇습니다. 쇼장을 향하여 고싱. 자, 쇼장에 온 느낌이 들죠. 오사카 2016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네, 토요일 일요일 비용도 나와있는데 꽤 비싼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는. 네, 그리고 정확한 내용들은 네, 지금 영어로 써주지. 아 진짜. 아유 그래 피싱쇼라고 하나도 안 써있네. 네, 지금 저 따라가야지 구경하니깐요. 아마도 여기 5일날 5, 6, 7인데 6일, 7일은 얘네들 쇼일 거고 아마 한국도 비슷한데 금요일날은 그 영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오는 날로 돼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오늘 사업자들이 많이 온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쇼장 짜잔. 오늘 강대현 영업사원을 모시고 네, 오사카 피싱쇼 오늘 그 주안점으로 볼 게 뭐였나요? 아, 오늘 네, 큰 목소리로 말해야 돼요. 목소리 딴 데 보면 안 들어가. 오늘은 카달로그 수거입니다. 카달로그 수거? 예. 냄비 받침, 라면 받침으로 쓰나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먼저 갖고 싶나요? 메가베스? 계류용? 아니요. 그, 후지 거. 후지? 예. 가이드? 예, 가이드. 오케이, 오케이. 예? 자, 가봅시다. 짜잔! 피싱쇼가 중앙에 들어섰는데, A센터하고 B센터, AB로 나눠져 있는데, 오사카 피싱쇼 인포메이션에 가서 등록을 해야지 이제 명찰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는지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번 확인해가지고 좋은 구경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등록을 하고 입장을 하면은 들어온 분들 그 이 처음 들어온 분들은 들어온 상황에 개찰구에서 명찰 명함을 잘라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딱 들어오게 되면은 저 센터에 시바노 보이거든요. 맨날 저기가 시바노 자리래요. 자, 일본말은 몰라요. 자, 자, 영상 찍고 다각자들 엄청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쪽에 저 아까 그 등치 큰 제 일본의 유명한 애인가 봐요. 영상을 찍고 뭘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아무튼 뭐 예, 예쁜 배우도 있는 거 보니까 유명한 사람인 것 같고 자, 그리고 드디어 처음 봤어요. 해돈. 예, 사기는 많이 샀는데 해돈을 본 건 이건 처음이죠. 자, 실제로 쇼에서 온 건 처음이고 일본 오사카 쇼를 오는 이유가 있나요? 플라이어류 이거 본 것 같은데 물고기 쉽게 노리스. 아, 노리스 멋있네요. 자, 노리스 샘플 심플하게 나왔는데 약간 위에가 약간 두툼하게 나왔네요. 자, 시가.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인이죠. 시가 라인. 오케이, 시가. 앤드 여기 영어로 해야 되는데 똑같이 되는 거죠? 영어 이 원래 쓰는 거 아닌데 회사가 다 영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일단 네이처 보이스. 아, 네이처 보이스. 네. 하이텐더랑 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처 보이스. 아직 스프리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이처 보이스. 코팅제. 아, 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틴센.
아, 틴셀. 이렇게. 에어브레이드. 아, 에어브레이드. 아, 베리로드. 예전에 선택했던 디자인 같은데, 최근에 또 약간 유행이 이런 걸로 돌아왔나봐요. 굉장히 오래된 형태의 그 디자인인데. 오, 네이처 보이스. 이거 이쁘네요. 로드 케이스. 멋있는 것 같고. 메탈식. 자, 그리고, 원래 텐유. 텐유 있고. 아, 그리고 되게 궁금해할 회사가 저쪽에 보이네요. 에버그린. 이거 같이 있네요. 네, 이따가 이거는 별도로 사진도 좀 추가로 찍도록 할게요. 에버그린. 자, 에버그린. 오케이. 일단 간들간들하게 원부터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그 빅데이트 원경들이 보이고 소품류가 보여요. 이 가방은 예전에 제가 사용해 썼던 가방이 개선된 것 같고, 칼레이도 파워피네스. 의류도 멋지고. 아, 솔, 아, 이게 볼락 낚시에 사용될 것 같은데, 낚시 라이트 게임 모드라고 써있네요. 117S. 아, 이게 그 JS RC하고 비슷한 그립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요건 약간 호불호가 갈려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간결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기도 만들고 있고, 직인일도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시마노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시마노를 가고 있는 이유는 스팀라인, 그 계류 낚싯대를 한번 보러 가고 있고요. 근데 시마노는 역시 항상 이 쇼장도 화려하네요. 지금 뭔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뭘 찍고 설명이. 아, 무라타지메. 네, 네. 아, 딱지. 슬라밍야노. 하지메. 한국에서 볼 때는 맨날 옆집 그 아저씨처럼 맨날 나타나가지고 자주 보니까 잘 몰랐는데, 여기서 보니까 멋있네요. 자, 자, 고객 중에. 블루 이유? 아, 이제 페이스북 보시는 분 중에 저한테 뭘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야, 아, 근데 시마노가 아니구나. 예, 알파스니까 다이와네요. 네, 일단 여기 시마노부터 보고 올게요. 자, 일부터 한번 훑어드릴까요? 짠. 안타레스. 시마노 캘퍼타 오세아 콘퀘스트 300PG 하고 200HG 하고 발이 차이가 안 나요. 두 개가 200HG 모델이 285g이고 자중이 어디 써있지? 300PG. 아, 익스큐즈 미.
Wait. Wait, yeah. Not this, not this amount yet, but maybe the amount 340. 340? Gram. Ah, gram, gram. About, okay, okay. About this. This I didn't get. 이건 340g 정도 나간다고 하고 이건 285g이니까 이 부피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무게 차이는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시마노 카디프 노드인데 이번에 회사의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힘새가 큰 낚싯대, 부들부들한 낚싯대가 시마노 노드고요. 블랭크 자체도 굉장히 가늘고요. 이게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형태의 낚싯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달아줄 텐데 네. 많이 가볍죠. 카디프 NX 길이가 50이네 50. 자, 초점 잘 못 잡는구나 아까는 50대. 이런 것들이 좋죠. 그 계류에 물에 들어가서 낚시할 때 굉장히 유리한 것 같고요. 벨리 힐도 있네요. 네. 중간중간 보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게 보이면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벨리 힐에 왔고요. 낚싯대 디자인은 굉장히 대동소이해요. 뭐 엄청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비슷비슷한데 회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쪽은 EVA를 굉장히 많이 선호했던 것 같고 옛날 약간 올드한 느낌인데 아까 다른 회사에서도 봤는데 요런 형태의 요런 형태의 모양들이 갑자기 인기인가 봐요. 맞네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무광 느낌들이 좋은데 소프트 기움 웜드 안직구 이거 약간 이게 많이 비슷해지고 있는 느낌이 아이마 스타일하고 아이마도 한번 보러 가야겠어요. 이쪽도 꼬우부트 세상 비슷한 것 같아요. 와 되게 복잡하네. 근데 이거 와 딩깅 오 진짜 넓어요. 와 딩기가 굉장히 와이드하네요. 오 머큐리 엔진 올려놨는데 이거 보세요. 의자 의자가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이거 꾸역꾸역 아니면 3명도 앉겠는데요. 자 요 딩기 스타일인데 이거는 이제 베스포트 형태로 앞뒤 가이드를 달았네요. 뒤에 있는 가이드는 연장봉을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쓸 것 같고 앞에는 이제 풋가이드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아 이게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 안타깝죠. 이게 지금 우리가 쓰지를 못하니까 민물에서 내수는 안 되니까 이거 내수에서는 완전 망할 것 같습니다. 아 펌프도 새로 나오는 것 같고 기압계가 달려있어서 좋네요. 로드거치대로 세팅되어 있고 벨리보트 혹시 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아 여기 키트군요. 아 이거 저 키트 요즘에 전갱이 때문에 많이 나오는 회사인데 엄청 라이트해 보이는데요. 스피드 오 장난 아니다. 킥트 모노필라멘트 라인 지그헤드류도 나와있고요. 아 이게 진짜 갖고 싶다. 메탈 라이트 한 7g 와우. 여기는 지금 서티퍼 들어왔고요. 제로그라 핸들 릴 밸런스 맞추는 게 있어요. 손가락 크기 보이시죠? 굉장히 작아요. 전갱이 낚싯대로는 거의 이게 왕일 텐데 친절하게도 여기 다이와리라고 시마노리라고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무게를 확인할 수 있게 저울이 있어요. 이게 무게 조절하는 건데요. 열어볼까요? 3.5g
2g, 2g, 20g, 20g. 그 핸들축 무게를 같이 조절해서 양쪽에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예, 거의 비슷하죠? 20g 전후. 이쪽 것도 한번 해볼까요? 웨이트 올리면, 웨이트 무게 31g. 보시면 31g, 아, 19g, 19.8g. 요거 올리면, 네, 19.5g. 양쪽에다가 축을 끼워가지고, 요래 요래, 요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완벽한 그 밸런스를 맞추게 돼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장시간 낚시하거나 라이트한 낚시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아이템이 됐거든요. 서티포 지금, 한번 큰 바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그리고 라팔라예요.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선글라스도 있고, 예전에 이 선글라스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잘 봐야 되는데, 예전에 이거 스냅랩 지깅 타입이고, 굉장히 작은 형태의 이 바이브레이션들 같아요. 네, 바이브레이션. 스핀 바이브도 나오고, 아, 이게 되게 예쁘네요. 와. 국내 시장에는 겁나 없는 물건들인데 되게 많습니다. 이게, 조과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물건들이 많이 보이고요. 언젠가 이거 빨리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펌. 아마 문어 잡는 데 사용할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는? 바이브레이션들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느낌이. 약간 그리고 예전서부터 보던 라팔라의 그 전형적인 그 모델들이 깔려 있고요. 요거는 스톰사 로어인데 굉장히 올드한 로어인데 전 개인적으로 귀여워서 좋아하는 회사 물건들이고요. 그리고 아라시 약간 바디 모양이 이제 많이 보던 느낌이죠. 네, 근데 잘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이 제가 옛날에 되게 많이 사용하던 이 그 크로바이프레 챙겼던 저 크랭크 베이트도 여기 있네요. 모라탄 어디가나 있네요. 네. 우리나라 오면 모라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모라탄 왔네요. 자, 이 바이브레이션 노어용 바이브인 것 같고요. 이 비거리가 엄청나겠어요. 이게 길이 대비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28g까지 붙나봐요. 와. 자, 메이호. 메이호. 아. 네, 굉장히 작은 사이즈도 있고 5,000, 7,000, 9,000 많이 보던 거고요. 네, 수많은 튜닝 파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방석 드디어 처음 봤네요. 네, 말랑말랑한 방석이 있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스피너베이트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파츠가 달려있어요. 그 약간 이런 게 회사의 그 분위기고 나라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 이 G크랙 되게 멋있대요. 이게 약간 섹시한 느낌? 여러가지 느낌이 다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G크랙은 눈에 쏙 들어오네요. 뭐 생각보다 루어나 뭐 이런 거보다 이런 배치나 이런 뭐 구도 그리고 이렇게 싹 올라가는 이런 느낌들 G크랙 이번에 멋있습니다. 아 포트 아 이 사우더 아 옛날에 이게 그렇게 갖고 싶었었는데 그럼 지금 이제 바다로 제가 거의 넘어오면서 많이 안 하게 됐지만 도마뱀 같은 지크랙 멋있습니다. 시마노에도 되게 많은 루어들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성호용 루어도 있고 아마 이게 감성돔 루어일 것 같은데 아무튼 많아요. 지금 루어의 종류들도 많은데 선택한 게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걸 데려와서 한국 시장에 맞게 팔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건 그런 게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예쁜 로드 많네요. 지금 이게 농어용 로드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있고 좋은 로드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 오사카 피시쇼 진짜 멋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서 처음 보이는 게 자칼. 아 이 후지 토자이트. 아피아, 아, 노어. CBS 전용 모드죠. 노어 때 왕이에요, 지금. 아, 아피아. CBS 모드.
아, 준일의 레드 칼라. 못 들어보고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게임 이게 궁금했어요. 나이트 게임 확실히 얘네들도 핸들은 다 투그립을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라이트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JS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하는 M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생각이긴 한 게 약간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가벼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만져보고 후기는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썬다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필드스텝을 되게 오래 했었던 회사인데 네, 뭐 아무튼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하게 됐죠. 국내 사정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어용 라인 캐스트 어웨이 예전에 뜬 거라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분홍색 라인은 아마 폴락 라인일 텐데 예전에 좀 많이 제가 적응 무대 많이 털었던 기억이 나고요. FC 스나이퍼 하이 아, 의류도 있었군요. 네. 이거 네. 이런 거 좋네요. 역시 썬다인 화려합니다. 네. 집에 있는 모자도 있고 옛날 생각나네요. 썬다인 아, 옛날에 몰랐는데 최근에 바라다니 좋아하게 된 샤우트 수행수의 컨트롤을 와이즈 샤우트 라이터 지깅을 전분히 타오시는 샤우트 마음이 흔들리는 샤우트 로우 지금 고빈도 있고요. 고빈도 많이 고른 건데 그리고 다이와라고 안 써있어도 알아요. 맥실드 갑니다. 맥실드로 오케이. 아 여기 이성씨 반갑습니다.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영상 찍고 있어도 심심해가지고. 왜 혼자? 아 제일 또 오셨죠? 네 왔어요. 네네네. 네, 네. 짜잔. 이따 봐요. 네. 짜잔. 액션. 다이아로 갑니다. 어휴 가마가츠도 있고. 어 많이 봤어. 다이버 근데 뭐 패션쇼. 그 관심 없이 보는 거예요. 릴은 잘 보면 안 돼요. 잘 보면 사니까 대충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싹 뭐가 있구나. 나 아까 근데 누가 알파스 한 명 찍어달라고 해서 알파스 찍어 갔대. 릴링이 시작되면 로고가 올라가는 형태로 자동으로. 来週ですね。来週ですね。だからあの、ベリーヒル、 시마노, 우리 강대현 씨. 자, 이게 오사카의 열기입니다. 자, 사람 봐. 우와. 이게 피싱쇼인데 우리나라 피싱쇼도 이랬으면 좋겠다. 샤우트, 화이트 가이드, 피쉬에로, 조이크래프트. 올림픽 비고레, 아피아. 후지는 역시 CGC 모터를 사이트링을 사용해서 SIC로 노레이 가마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오사카로 오세요. 전 아마 여기 있는 재밌는 내용 사진 몇 개 저는 이제 공개해드리고요. 제가 느낀 거는 기술력의 차이나 디자인의 차이는 이제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블랭크 설계라든지 이제 내부의 내실을 기하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되는지 그 중요한 시점에 보인 것 같습니다. 오사카 피싱쇼 굉장히 영감, 저에게 많은 영감을 안겨주었어요. 와, 이 열기 덥습니다 진짜로. 리스트 빼놓고 리스트는 진짜 예뻐요. 자, 오사카 피싱쇼를 그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배운 내용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전달시켜주고 싶은 내용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큰 숙제를 안고 돌아갑니다. 제가 좋은 소식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이게 오사카 하이하이 공항입니다. 자,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그리고 저쪽에 아시아나 하고, 그리고 대한항공 보이고, 이제 남는데, 여기 제일 큰 특징은 와이파이가 되긴 한데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인터넷이 한국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고요. 사실 한국하고 큰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건물의 모양들 조금 다른 걸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분위기예요. 나가서 석양이 지고 있어가지고 석양 조금 보여드리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을 떠나기 몇 시간 전입니다. 차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자주 안 보던 회사의 차들이 보이는 거하고 건물 모양들이 조금 달라요. 자, 안녕 오사카. 차 내리는 방향이 다르고 뭐 그 정도입니다. 네. 자, 여기도 사진 찍는 문화 비슷비슷하고요. 중국 애들도 있고 여러 나라에도 있는 것 같네요. 언젠가 여기 다시 오게 되면 꼭 낚시를 하고 싶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여기 지금 오늘 이번에 일하러 온 거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 많이 오는 편이고 안녕.